가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요. 엄마 인사해. 인사. 저희 엄마랑 같이 가요. 여기가 일본의 명동 같은 국제거리래요. 그치? 명동 같은 데라 그랬잖아. 나가. 응? 가만히 있어. 돈이 막 들어오면 좋겠다. 내가 물어봤는데 나는 일본식 음식을 되게 다르게 사오리를 하자 생각을 했거든. 안 되는 거 더 싸다고 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싸다고 그러더라고. 애들 돼지 먹으면 이제 소고기만 먹고. 시장! 재래시장! 여기도 약간 재래시장 같은 분위기예요. 와. 이게 소금 아이스크림이래요. 이게 아이스크림 쿠폰이래요. 이걸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먹어. 먹어. 시식하겠습니다. 맛있다고? 이거 콩고물 아니야? 아닌데? 이거 고춧가루가 아니고 아니 소금에다가 미숫가루 깔았는데. 숟가락 맛있네 이거? 호두가, 호두가? 맛있어. 자색 타르트, 고구마 타르트 되게 유명하대요. 오키나와의 명 특산물 중 하나래요. 어서. 아, 땡큐. 짜잔. 근데. 오키나와 국제 걸 때 바람 어제가 치열이 됐을 때 뭔 말이야 그건도. 바람이 심하단 말입니다. 바람이 심하다. 생각보다 되게 늦게 도착해갖고 오래 여기 국제거리를 오래 못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가는 중입니다. 일본 아는 엄마 덕분에 편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완전 좋아. 편해 편해. 일찍 조식 먹으려고 새벽 5시부터 나왔어. 5시. 오늘 일찍 움직이려면 8시부터 움직여야 다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맛이 없대 엄마. 맛이 없대. 이건 그렇지. 그냥 그렇대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야 아니야? 나야? 일본에서 제일 큰 그런 수족관인데요. 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네요. 기네스북에. 와 여기 열대 원전 많아요. 완전 좋다. 오 여기 되게 크다. 우와. 또 볼래요?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얘는 해마잖아, 해마. 불쌍하다. 기다리면 이렇게 생긴 게 불쌍하네. 특이하게 생겼어. 완전 귀엽지 않아, 이거, 이거?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우와. 어떻게 앉아먹는 거야? 대박이다, 저거. 저게 세상에 제일 큰 고래모 그거 아니야? 우와. 등을 타고 다니 비행기만 해. 비행기 대박이다. 사이즈 어떻게 저만해? 완전 비행기 같아. 와 진짜 멋있다 저거. 와 인사하는 거야? 엎여서 봐. 엎여서 봐.
뭐하니? 쟤네들이 완전 웃긴다. 뭐야, 쟤 안구가 아니고 안구가? 완전 귀여워, 안구가. 아. 와. 늘어나진 않잖아 이게 크게. 아니 이렇게 해서 하면 크게 되지 이렇게. 바다 야경 보면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야경을 봐요. 아 여기는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엄마가 지적질했어. 이런. 음식이 일본 음식이 생각보다 짜요. 많이 짜요. 소스도 중심이 다 짠 것 같아. 안 쓸리는구나 잘. 맛있는데 고추리 찔려. 그치?